대망의 첫 번째, 신이 서울에 내린 소울. 하늘이 서울에 내린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북한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언제나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북한산은 신이 있다면 대한민국 서울에 내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은하수 별빛이 내리는 제주도 한라산, 그리고 백록담. 다소 지루하고 긴 성판악을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구름이 끼나 언제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 풍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신령스러운 산 가평의 충령산. 새파란 물감으로 색칠한 파란 하늘 아래 총천연색 물감으로 염색한 단풍과 운해가 일품이었던 산입니다.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서울 관악산. 정상인 관악산 연주대까지 산행도 좋지만 무엇보다 관악산 전망대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최고.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름만큼은 가장 유명한 산 가평 유명산. 여섯 번째, 도심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고 은근히 산세가 엄해서 산 타는 맛이 쏠쏠한 남양주 천마산. 일곱 번째, 황금 물결 넘실대는 억새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포천의 명정산. 온 사방에 펼쳐진 황금 물결 넘실대는 억새밭에 반할 수밖에 없는 명성이 자자한 명성산. 여덟 번째, 정말 최고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설악산. 대청봉에 오르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산이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산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국립공원 지리산.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지리산. 지리산을 수없이 오른 저는 과연 지혜로워졌을까요?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뿐만 아니라 바래봉 철쭉과 노고단 운해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신선들의 놀이터 서울 도봉산. 신선들과 함께 도는 기분이 들 만큼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산입니다. 접근성이 좋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은 정말 드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11번째, 구름 위에서 산책하듯이 산행을 했던 가평 운악산. 들어보실까요? 야! 일출과 운해가 정말 장관이었던 운악산이었습니다. 12번째, 차곡차곡 세월을 쌓아온 명산 홍천의 가리산. 가리산 정상에서 보는 이 운해의 물결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13번째, 공작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모습을 한 홍천의 공작산. 14번째, 웅장한 산세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의 모습을 한 가평의 명지산. 낡은 명지산 계곡과 시원한 명지 폭포도 산행에 즐거움을 줍니다. 15번째, 흰 구름 두둥실 떠다니는 포천의 백운산.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흰 구름들은 보지 못했지만 풍경 하나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16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일출을 만난 날, 화천의 용화산. 제가 수없이 본 일출 중에 가장 찬란했습니다. 17번째, 신선이 된 기분이 들었던 양평의 용문산. 수많은 산봉우리가 우리 발밑에 늘어져 있던 이 풍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18번째, 민두루만 고즈넉함의 자태를 뽐냈던 영동의 민주지산. 민주지산은 산고대도 유명하지만 무랑계곡도 유명한 산이에요. 19번째, 민족의 영산으로 상징되는 강화도 마니산. 서해바다 조망이 정말 일품인 산입니다. 20번째, 경기도에 자리잡은 작은 금강산,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 21번째, 언제나 의연한 수호신 같은 산, 문경의 주울산. 화산 후에는 문경세제 옛길도 꼭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22번째, 외국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춘천의 삼악산. 이곳이 진짜 영화 세트장인지 해외에 있는 산인지 헷갈릴 정도로 매우 이국적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23번째, 겨울왕국에 와서 정말 좋았지만 폭설과 강추위에 고생했던 제천의 월악산.
여러분, 겨울 산행을 하실 때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날 너무 춥고 힘들었어요. 정말 꼭입니다. 24번째 노송이 그려주는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는 듯한 춘천의 오봉산. 유구한 역사를 지닌 노송과 소양강 줄기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게 하는 산행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25번째 홍천강의 전망을 한눈에 담은 홍천의 팔봉산. 해발이 낮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르락 내리락 봉우리가 무려 8개입니다. 26번째 아름다운 향기 나는 수덕사를 품은 예산 박송산. 근심이 가고 평안이 오는 편안한 산행이었습니다. 27번째 치가 떨리고 악소리가 났던 원주 치악산 사다리 병창길. 끝없이 펼쳐진 사다리 병창길을 오르며 우리들 허벅지에 정말 미안하고 감사했던 날입니다. 영상 속 친구들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28번째 한반도의 정중앙, 한반도의 딱 중심인 가평의 화악산. 29번째 콩밤매는 아낙네아의 청량 칠갑산. 30번째 전설이 곳곳에 배어있는 유서 깊은 청송주황산. 계곡이면 계곡, 폭포면 폭포, 기암괴석이면 기암괴석. 눈이 호강해서 시력이 나빠질 정도로 볼 것이 많은 산이었습니다. 주황산은 당연히 100대 명산 중에 탑10 안에 들어가는 명산 중에 명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31번째 속세를 벗어난 것 같은 기분에 충북 보은 송리산. 하지만 이날은 미세먼지 때문에 풍경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32번째 신비로운 운해 속으로 들어가서 산행했던 영월 백덕산. 신기한 나무들이 많았던 영월의 백덕산입니다. 33번째 푸른 감색 바위의 신비로움으로 빠져드는 파주의 가막산. 2016년도에 개통한 출렁다리와 비가 온 뒤의 온개폭포는 가막산 산행이 주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34번째 속세의 번뇌를 뒤로하는 삼척의 두타산.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명산 중에 명산입니다. 35번째 맑고 경쾌한 기운 가득한 산. 산 이름 그대로 청량 그 자체인 봉화 청량산. 36번째 천상의 화원. 고이 평탄면의 시원함이 한 마리의 새가 된 듯한 느낌의 단양 소백산. 소백산은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울창한 숲,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상고대로 유명합니다. 겨울 상고대 산행 강추입니다. 37번째 깨달음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평창의 오대산. 정상에 오르면 온 세상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이 주는 편안함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산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대산의 겨울 상고대 산행을 추천드립니다. 오르기도 쉽고 풍경도 정말 멋진 산이거든요. 38번째 비단물결 넘실대는 단양의 금수산. 산행길에 만났던 흑염소 가족이 매우 인상 깊었던 산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도 매우 멋졌었고요. 39번째 원시림이 푸른빛 향연을 펼치고 겨울 상고대가 일품인 평창의 개방산. 상고대 보러 꼭 한번 개방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40번째 층층이 푸르고 굽이굽이 맑은 기운 내뿜는 공주의 계룡산. 비가 세다고 하는데 풍경도 그만큼 끝내주는 산이었습니다. 41번째 신비롭고 영험한 기운이 감도는 영동의 천태산. 천태산은 생각보다 위험한 산입니다. 종종 사고도 발생한다고 하니 안전에 유의하세요. 42번째 민족의 영산 태백에 위치한 태백산.
태백산은 생각보다 오르기 쉬운 산이에요. 태백산은 무엇보다 겨울 산행이 일품인 산이죠.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겨울에 태백산에 오르는 것도 겨울 여행 필수 코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3번째, 하얀 설경과 맑은 계곡을 자랑하는 인제 방태산. 인제 가보실 때도 되셨잖아요. 44번째, 길을 깨우치는 즐거움이 있는 단양의 도락산. 근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45번째, 구름 위에서 신선 노름을 했던 영월의 태화산. 뒤에 구름바다 보이시나요? 진짜 멋있었던 풍경입니다. 46번째, 최악의 컨디션으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정읍의 내장산. 조금 아쉬웠습니다. 47번째, 흰 구름이 늘 함께하는 정선의 백운산. 동강을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이쁨이었던 백운산 산행이었습니다. 48번째, 아늑한 산 속에서 보는 동해바다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삼척의 덕항산. 풍경 정말 끝내주죠? 동해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49번째, 골짜기 깊은 원시림, 아름다운 숲이 정말 최고였던 문경의 황장산. 힐링하기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 드디어 50번째, 국내 최고의 계곡을 자랑하는 문경의 대하산. 물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맑았던 산입니다. 산행 후의 계곡 알탕 입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51번째, 험준하고 큰 산봉우리에 압도되었던 호남의 금강산 완주 대둔산. 금강구름다리를 지나 계단 경사만 무려 51도인 삼선 계단을 오르면 이 세상 스릴은 다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모은 대둔산 정상의 뷰는 보너스입니다. 52번째, 스위스보다 멋진 풍경과 원시림을 자랑하는 평창의 가리왕산입니다. 가리왕산은 한국 최고의 원시림이자 이끼 가득한 태초의 계곡도 산행의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산행 후에 계곡물에 세수하고 발 담그는 건 국룰인 거 아시죠? 53번째, 광주의 자랑,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함을 자랑하는 광주의 무등산입니다. 같이 간 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덕철이 형, 괜찮아요? 젊음이 좋다. 중봉을 지나 정상인 서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최고였습니다. 54번째,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보는 듯한 괴산의 희양산. 오르는 길이 좀 험해서 그렇지 정상에 도착해서 보는 풍경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55번째, 수수한 뒷동산 같은 고성의 연화산. 연화산보다 진주냉면 맛만 생각이 납니다. 56번째, 한려해상 다도의 조망을 한눈에 마음껏 즐기는 통영의 미륵산. 이날은 바람이 심해 케이블카 운영을 안 해서 걸어 올라갔는데요. 조금 힘들었지만 덕분에 아무도 없는 정상에서 우리끼리 정상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57번째, 비단으로 온산을 뒤덮고 푸른 바다 경치가 최고라 할 수 있는 남해 금산. 쌍옥문부터 산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다가 남해 바다를 바라보자 인생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남해 보리암은 꼭 한번 가보셔야 할 국내 여행지입니다. 진짜 멋있는 곳이고, 참고로 보리암까지 차로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58번째, 우리나라 산 중에 가장 신비롭고 이국적인 진안의 마이산입니다. 세계 최고 여행 안내서인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 별 3개 만점을 받았을 만큼 볼거리가 충분히 넘치는 마이산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59번째, 모악산 꼭대기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큰 바위가 있어 지금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전주의 모악산입니다. 정상에 송신탑 건물 옥상을 개방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올라 풍경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풍경 말이죠. 60번째, 대한민국 억새산행 1번지인 울산으로 갑니다. 폭풍우를 뚫고 오른 울산의 신불산. 지금 저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보이십니까? 마치 에베레스트에 온 산악인처럼 저 깡생수를 마시는 후배를 보니 지금도 짠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후배들이 너무너무 고마워 언양 불고기를 쏘고 왔습니다. 61번째 붉은 노을이 바닷속으로 스며드는 변산반도의 변산입니다.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스케치북에 물감을 칠해놓은 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고 멀리 보이는 해안가에는 구름을 뚫고 나온 강렬한 햇빛이 바닷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62번째 서해바다 물들이는 환상적인 낙조를 자랑하는 고창의 선운산입니다. 천마봉과 낙조대에서 보는 낙조가 정말 일품인 산입니다. 63번째 정말 아름다웠던 일출을 손에 꼭 잡았던 일출산행이 아직도 눈에 선한 장수의 장안산입니다. 황금물결 파도 타고 춤을 추는 억새들의 향연도 맛보고 왔습니다. 진짜 멋있던 산이었어요. 자, 이제 경주로 갑니다. 64번째 옛 신라 수도인 설아벌의 앞마당으로 수많은 불교 문화재가 산 곳곳에 있는 전국에서 가장 문화재 밀도가 높은 산인 경주 남산입니다. 65번째 환상적인 겨울왕국 국내 최고 두말할 필요가 없는 눈꽃 산행지인 무주의 덕유산입니다. 곤돌라를 타고 덕유산 정상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무주구촌동에서 시작해서 정상까지 올라야 비로소 눈꽃 산행의 끝판왕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덕유산입니다. 66번째 천자의 면류관 두른 기암괴석의 장관이 펼쳐지는 장흥의 청관산입니다. 기암괴석과 다도의 멋진 풍경뿐만 아니라 정상 근처의 억새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전지현의 머릿결처럼 찰랑대는 장흥 청관산에 꼭 한번 가보세요. 67번째 바다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은 언제나 옳죠. 해남의 두륜산입니다. 저희는 케이블카 타고 고개봉에 갔다 내려와서 해남에서 맛볼 수 있는 닭정식을 먹고 왔습니다. 정말 별미더라고요. 68번째 한산한 가을밤 밝은 달이 생각나는 담양으로 갑니다. 담양의 추월산. 완만한 등산로를 편안하게 오르다 보면 담양호의 푸른 물결이 산행객들을 맞이해줍니다. 69번째 드디어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을 상징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금정산입니다. 범어사와 금정산성 그리고 정상에서는 해운대까지 조망이 펼쳐지는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부산 여행하실 때 꼭 한번 가보세요. 70번째 경상남도 창녕의 기상을 느껴보세요. 창녕의 화황산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에 펼쳐진 황금색 억새의 향연이 두 눈에 담겨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산 정상부 원형 분지의 억새밭은 솜니불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71번째 하늘 위에서 만끽하는 억새길 산책 밀양의 제약산입니다. 영남 알프스 상군에 속하는 제약산은 수미봉과는 넓은 들판의 억새와 사자봉 일대의 거대한 암벽이 웅장했던 산입니다. 72번째 학이 날개를 펴고 우아한 춤을 추는 듯한 마산의 무학산입니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365일 계단을 이렇게 뛰어오르면 정감있는 마산항의 풍경을 한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73번째 이번에는 이른 아침 구미로 떠납니다. 구미! 하늘로 비상하는 새를 느낄 수 있는 구미의 금호산. 대폭포가 꽁꽁 얼어붙은 이 추운 겨울 구미시의 푸른 전경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정상에서 보는 능선들의 자태가 아름다운 선을 뽐냈던 구미의 금호산이었습니다. 74번째 명불허전 충북알프스 보은의 구병산입니다. 한겨울인데도 풍혈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매우 신기했고요. 충북알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상에 올라서 보는 풍경이 진짜 끝내줬습니다.
75번째 눈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김천의 황악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찬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같이 간 우리 창룡이 형님과 의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오른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눈이 진짜 이렇게나 많이 왔습니다. 76번째 절친의 부릉이를 타고 양산 천성산에 도착했습니다. 홍룡사와 꽁꽁 얼어붙은 홍룡폭포가 산행객들을 반겨주고 있었고요. 암튼 2018년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황금물결 억새평원이 두 눈을 호강하게 해준 산행이었습니다. 77번째 영남 알프스의 마청이자 최고봉인 울산의 가지산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난 풍경을 자랑하고요. 무엇보다도 정상휴게소에 눈썹 진한 우리 강아지 아직 건강하게 잘 있나요? 이 강아지의 소식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78번째 충남 제일의 산이라고 하는 충남 금산의 서대산입니다. 2018년의 겨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추워서 가는 곳마다 폭포가 다 얼어 있었어요. 79번째 두 사찰 이야기로 매우 인상 깊었던 순천으로 떠납니다. 순천 조개산 고즈넉한 서남사의 풍경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80번째 압도적인 폭포 고드름과 출렁다리가 산행에 즐거움을 줬던 순창의 강천산입니다. 정상인 왕자봉에서 바라보는 산 그림에도 매우 일품이었어요. 81번째 산의 영상은 정말 멋졌으나 핏빛으로 얼룩진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함양의 황석산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황석산성에서 끝까지 싸웠던 역사가 가슴 깊이 와닿던 산행이었습니다. 82번째 숨겨진 국내 제일의 풍경을 감상했던 고창의 방장산입니다. 산이 넓고 커서 백성을 감싸준다는 뜻의 방장산. 이름에 걸맞게 서해바다와 내륙의 산맥들이 수려한 산세를 뽐내고 있었던 방장산 산행이었습니다. 83번째 봄에는 백암산, 가을에는 내장산, 장성의 백암산입니다. 예로부터 봄에는 백암, 가을에는 내장이라고 할 정도로 백암산의 절경은 내장산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84번째 계절마다 찾는 맛이 다른 매력을 가진 대구의 비슬산입니다. 봄에 진행되는 참꽃 축제도 정말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갔던 날은 참꽃나무 위에 서리꽃이 활짝 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85번째 구름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산 청도의 운문산인데 사실 재미는 없었던 산행이었어요. 86번째 다시 계절이 돌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포항을 찾았습니다. 계곡 트레킹의 진수를 보여주는 포항의 내연산입니다. 12폭포 중에 관음폭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멋진 모습이었고요. 산행 후의 계곡물 세수는 역시 국룰입니다. 87번째 수천년 역사에 살아 숨쉬는 팔만대장경을 품고 있는 합천의 가야산에 도착했습니다. 중봉에 도착하면 기이한 바위산들이 두 눈에 쏙 들어옵니다. 칠불봉 정상에 도착하면 꼭 인생사진을 남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88번째 흰구름 두둥실 벗삼아 즐거운 광양의 백운산입니다. 신선대에 이르면 여러 산의 능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줘서 정말 좋았던 광양 백운산 산행이었습니다. 89번째 붉은 치마 두른 듯한 풍경을 보기 위해선 꼭 가을에 가세요. 무주의 적상산. 저희는 봄에 갔는데 적상산은 가을 단풍과 겨울 눈꽃이 유명한 산이라고 하니 꼭 그 계절에 맞게 다녀오세요. 90번째 구름에 가려진 시간을 간직한 채 숨쉬고 있는 완주의 운장산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구름과 여러 산 능선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움을 뽐냈던 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산도 소소하지만 멋있었던 산이에요. 91번째, 이번엔 대구입니다. 팔공산의 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온 대구의 팔공산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서 본 풍경은 정말 이렇게 환상적이었고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멋지죠. 92번째, 달이 떠서 맞이하는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영암의 월출산입니다. 옛날부터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산으로 여겨졌다는 월출산. 설악산과 함께 남한 지역의 대표적인 돌산으로 3대 악산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산을 조금 아시는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센 산이라고 합니다. 100대 명산 중 탑10 안에 드는 명산이었습니다. 93번째, 진부동빛 철쭉에 눈부신 향연이 펼쳐지는 합천의 황매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산은 딱 1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봐주세요. 여러분, 철쭉 산행 어떠셨습니까? 꿈만 같았던 황매산 산행이었습니다. 94번째, 단언컨대 이보다 더 압도적인 자연경관을 가진 산은 국내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양구의 대암산입니다. 대암산 정상 부근에 용늪이라 불리는 고층 수번이 있는데요. 1997년 국내 최초로 람사르 협약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암산은 꼭 탐방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95번째,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고흥 파령산입니다. 다도해의 절경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96번째, 별 세 개를 연출하듯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통영의 지리망산입니다. 사량도 지리망산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탔고요. 풍경이 아름답지만 산행길이 미끄럽고 절벽이 많아 위험하니 꼭 안전에 유의하면서 산행을 즐기셔야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지리산이 보인다고 해서 지리망산이라고 하니 최대한 좋은 날씨를 맞춰서 지리망산에 가시기 바랍니다. 97번째, 야생화의 천국 천상의 화원 인제 전봉산 곰배령입니다. 대암산과 마찬가지로 탐방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곰배령에 도착하면 저 멀리 일렬로 늘어선 산들의 능선들을 우선 먼저 감상하시고요. 사방에 수놓아진 이름 모를 야생화들의 이름을 맞추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98번째, 등산 후 온천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울진의 응봉산입니다. 등산 후에 자연용출 온천수의 원탕을 한껏 즐겨보세요. 99번째, 아름다운 홍도야 정말 아름답구나. 홍도의 깃대봉입니다. 쾌속선을 타고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홍도 깃대봉에 오르면 아름다운 홍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매우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0번째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는 풍경의 울릉도 성인봉입니다. 그동안 백대명산을 함께 오른 친구들 모두 데리고 간 울릉도 성인봉 산행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통했는지 푸른 하늘의 성인봉에서 바라본 나리문지는 정말 인생 풍경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00대 명산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